저는 좀 편하게 이렇게 반찬통에다 이렇게 담아놨어요. 그다음에 매직크림, 그다음에 뭐 볼. 볼은 아마 이 컬러가 아니고 다른 컬러가 갈 수도 있어요. 그다음에 숟가락, 스파츌러, 물 이렇게인데 물은 차가운 물로. 여러분들 혹시 안 녹을까봐 또 뜨뜻한 물 해주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차가운 물, 얼음물도 좋아요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물을 한번 해보니까 그냥 한 7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70ml 정도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해보면 이렇게 좀 수북하게 이렇게 다섯 개 정도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다섯 개 너무 많은 것 같아. 좀 줄일게요. 네 개 반 정도만 할게요. 네 개 반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물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섞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그러면은 아직도 이렇게 흰 가루가 있으면 안 되고요. 흰 가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마저 넣을게요. 이렇게 약간 물기가 약간 물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너무 물기가 많으면 여러분들 줄줄 흘러서 안 되잖아요. 약간 물기가 있는 것처럼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려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이게 스파츌러가 여러분 이렇게 팅팅거려서 돌리셔도 돼요. 이렇게 그래서 쭉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돌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생겨요. 이렇게 그럼 이게 된 거야. 보시면 얘가 흘러내리지 않죠. 근데 얘가 묽어지잖아요. 묽어지면 엄청나게 흘러내리거든요.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매직크림 바르시고 이렇게 해서 얼굴 한쪽 올리고 또 한쪽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온도가 싹 내려가요.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막 물을 많이 넣었으면은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요. 그럼 얘 올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. 그러면 나 모르겠대. 더 넣으세요. 이 밀가루 반죽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. 더 넣어서 돌려주시면 돼요. 좀 이렇게 되직해졌다 그러면은 바르시면 돼요. 얼굴에 바르시고 한 30분 요 정도 있다가 떼시고 묻어있는 것만 화장솜으로 물 묻혀서 그것만 닦아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초 그 위에다 바르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